통신사들이 제조사와 손잡고 메시징 시장 탈환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문자 메시지보다 모바일 메신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카톡 등 기존 메신저의 기능을 데이터 차감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기업형 메시징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예랑 기자입니다. KT에이어 SK텔레콤도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양방향 메시징이 가능한 RCS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갤럭시 노트 9과 갤럭시 S9, S9 플러스부터 적용됐고, 갤럭시 10부터는 기본 탑재됩니다. 올 2월에는 S8 기종, 향후 S7까지 단말기를 확대해 갑니다. LG U+도 올 1분기 RCS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하고 5월경에는 이통 3사 간 호환도 가능해집니다. LG 전자까지 가세하면 이르면 연내 80%의 단말기에서 RCS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문자 메시지 앱이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카톡처럼 상대방이 읽었는지 알수 있고,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처럼 현재 메시지를 작성 중인지도 알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개인 고객 간 메시징 기능뿐 아니라 기업과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이제는 메신저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고 이런 세상이 옵니다. 이거를 통신사들이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IT 메신저를 따라잡고 이제는 능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통신사가 앞서갈 수 있는 시장을 보고 저희도 이제 진출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챗봇을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쇼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통신업계는 RCS 기반 수익 모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기프티콘 보내기, 송금, 맵 연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2년 RCS 조인 앱을 내놨지만 3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통 3사가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를 통합해서 앱으로 만들다 보니 메신저 전송 성공 비율이 60%에 불과했고 앱 다운로드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기존 메신저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입니다.